봐. 딸기 봐요, 딸기. 딸기 너무 좋다. 오늘 아주 돈줄 납니다. 남성시장. 아, 뭐 만들려고 오늘은? 콩으로 이것저것 한번 해보려고. 매일 보는데, 이거. 매일 보시는데. 매일 보는데. 매일 안 하는데, 매일 어떻게 보는데. 오빠, 수고하세요. 오늘 갖고 온 거 다 해요, 이거? 할머니 네 대로 다 했어요, 6만 원. 해보세요. 네. 맞아요? 저렇게 만 원짜리 막 보면 행복한데. 고구마 줄기, 할머니. 어, 할머니 다 사신 거 아니야? 됐다! 할머니 간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저걸 달 팔면 네. 집에 가실 줄 알았어요. 어, 또 근데... 다른 곳에 콩이 있더라고. 고마워. 소고기 다진 육. 소고기를요? 네, 소고기를. 한우로? 아니, 한우. 한우, 인생 뭐 있어. 할 때 팔아야지. 오늘 사장님, 또 얼마치 팔고 싶어요, 오늘? 저야 뭐. 네. 이렇게 다 얼마예요? 그게 다요? 네. 정답 얼마일까? 와. 10만 원 드린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부위가 어디죠? 21만 원 나와. 21만 원? 뭔? 어떻게 어디다 쓰시는데? 무슨 살이에요? 손질 좀 하고 나면 좀 빠질 거 같아. 아니 사장님 다 쓸어 사장님. 돈 줄라 해. 와 살찌자. 사실 저만 양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돈 줄라. 요즘에는 손질. 에이 많이 파세요. 영재원이 오니까 더 많아졌어. 잘 되세요. 엄마 어떡하면 좋아. 흥하세요. 야 우리 떡지 아들. 안녕하세요. 뭐? 아들. 뭘까요? 현수터랑 좋다. 그 집이구나. 아, 아들. 오. 아. 이게 떡을 아들이 개발한 거예요. 이 떡을. 그래서 난리야. 근데 저거 밖에 너무 맛있잖아. 그게 그거잖아. 많이 사가. 예, 네. 많이 팔리죠. 이건 전국 택배가 나가요. 어, 전국 택배로. 아들동이야? 아들이 복동이야, 이 집은. 아들이 만든 레시피야. 어. 아, 맛있겠다. 떡 먹고 싶다. 아니, 두부로 뭐 만들었다며. 뭐야, 이거 떡? 두부 떡이 만들었다고? 이게 두부로 만든 뒤에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앙버터죠. 앙버터라고 해가지고 유행하잖아. 예예. 전에는 떡이 두부로 만든 떡으로. 이것도 아들이 개발. 아들이 개발했어. 아들이 아이디어 굉장히 좋네. 아드님 젊으니까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시면서 색다른 조합이더라고요. 젊은 친구들한테. 맞아. 요즘 젊은 친구들 진짜 아이디어가 많아. 아, 집에 너 적구나. 저런 아이디어가 바꾸죠. 네. 시장통을 바꾸죠. 네. 내일 당장 많이 사러 가시겠는데. 와, 이거 너무 좋다. 아주 찰져가지고 쫀득쫀득해. 어, 진짜. 깜짝 놀랐어. 어, 나 궁금하다, 저 맛. 아, 감사합니다. 오, 아들! 아, 맛있겠다. 진짜, 쫀득쫀득해. 오! 쫀득쫀득한 거 봐. 저 쫀득쫀득. 엄청 찰지나 보다. 어쩜 이렇게 쫄깃해? 난 두부에 버터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어울려요. 어울려요. 궁금하다. 야, 저 완판. 두부는 갑자기. 줄 서야겠네. 줄 서야겠네. 너무 먹고 싶다. 그냥 첫 맛은 쫀득쫀득이었어요. 쫀득쫀득. 내일 모레 촬영 가면 바로 사 먹어야겠어요. 맛있게는 먹네. 아우 어떻게 나 저거 먹어. 아 이제 뭐 먹는 거 구경하러 계신 거예요? 네, 시장 사장님들이. 아 이게 두부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소화도 잘 되지. 어 생각보다 작지 않네. 그래. 이걸 다 몇 개야? 두부가 몇 개 있어? 두부요? 응. 한 2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20개? 네. 아유, 이건 주고 누군 안 줘야 되나? 자, 제가 이 영재가 오늘 쏩니다. 아, 오, 와, 그럼 줄 서시는 거예요? 딱 20분, 20개밖에 없대요. 이거는 60세 이상. 60세 이상. 60세 이상. 나이 제한. 아, 나이 제한. 네. 엄마, 오늘 영재가 떡네요. 자, 순서대로 20명 하나씩. 20명만 엄마 하나. 20명만 엄마 하나. 어머, 빨리 엄마 어떻게 하죠? 자, 힘내세요! 안에 엄마 한 조각씩! 안에 엄마! 엄마 이거 테레비 다 나가! 엄마 이거 테레비 다 나가! 저 이거 뭐 사건 현장 아닌가요? 기자님이 못 들어가. 옆에서 이게 카메라가 못 들어가. 아, 됐어. 아니, 영자 언니는 이 재미로 언니 일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한 판에 얼마야? 네? 얼마야?
누나가 돈줄 낸다. 얼마야 한 판? 오. 예. 아, 많이 오, 근데 보람 있겠다. 그죠? 막 나누고 하니까. 와, 안녕하세요. 녹두 맛있겠다. 시장 오늘 먹어야죠. 오, 아우 제식 시장 오 이런 거 먹어줘야지. 치코기 눌린 거. 아. 녹두 근데 또 하나 하거니. 요거 녹두 닭발. 어, 아니, 닭발. 아. 닭발. 너무 잘 만들어. 와우, 야우. 어, 언니 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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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에서 아이고. 먹을 수도 있군요. 고마워요, 언니. 아, 봄 느낌. 아니, 전집에 이렇게 알배기까지 나와. 알배기까지 나와. 무침까지. 와. 이야. 언니, 얘가 봄초년에. 아, 근데 지금 맛있겠다. 와. 봄맞이. 감사합니다. 굴. 너무 맛있다. 이번에 깨우네 아주. 그 이번 콩하고 주제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데. 녹두. 아, 녹두. 네. 녹두가. 네. 이거는 그냥 밑에 깔아준 거예요. 아, 메인이 온다 언니. 언니. 한 시간 걸렸죠? 아니. 우와. 아우 배고파. 와. 진짜 잘 구웠다. 아, 냄새 너무 좋다. 야, 녹두전이 진짜 건강식이죠. 완전. 아, 햇녹두 쓰네. 바로 그때 냄새가 신선하잖아. 아우. 제가 먹을게요, 언니. 어우, 거기다 드시라고. 왜? 아니, 언니, 왜 짜냐. 제일 싫어하는데. 제일 싫어하는데. 언니, 왜 짜냐. 지금 저거 짜는 것도 싫어하는데, 언니. 이게 6인분이에요? 아, 너무하시네, 언니. 우와. 그러면 오리지널로 한번 먹어봐야지. 됐네, 그 옛날 말 아세요? 알아요. 옛날 말? 어, 막걸리 땡기네, 막걸리.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겉바삭 안촉촉. 겉바삭 안촉. 겉바삭 안촉. 와, 맛있겠다. 아. 근데 영자 언니가 아무거나 시키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뭔가 조합이 있을 것 같아요. 있지. 단짠단짠이 있듯이. 이거 좋아요. 닭발하고. 어, 이거 몇 탑이에요, 이거 도대체? 그죠? 녹두가 씹히는 맛이 없잖아요. 네네. 당장 넘어갔잖아. 진짜 맛있게 먹는다.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라고. 저렇게 먹으면 느끼하지. 전혀 안 느끼. 와, 이건 진짜 색다른 시장 삼합. 그죠? 이거는 핫한 것과 차가운 거. 내 나름대로 토핑이에요. 아니, 이건 너무 맛있겠다. 이거는 이렇게. 좀 촉촉함을 느끼고. 전만 먹다가 몸 맥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비릿한 젓갈이 들어가면 더 맛있잖아. 간장 안 치고. 와. 환상의 조합이다. 짝꿍이다. 와. 이런 조합은 처음 본 것 같아. 무슨 맛인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부미치며고 녹두의 뜨거운 맛까지 딱 올라가니까 그 중간 지점에서 딱 만났을 때 간장 찍을 필요가 없어. 바닥은 네. 따뜻한데 위에는 시원한. 네. 부들짱 같은. 네. 어허. 제가 밑에는 좌역이나 저격하는 느낌으로 찍었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좌역 밑에 좌역이나 저격하는 느낌으로. 아니 우리가 온천 가면 우리가 야외 온천 가면 위에는 시원하고 그 느낌 아세요? 숨 쉬기 편안하고 안에는 뜨뜻. 70만 원을? 와, 시장에도 70만 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영자 언니가 시장 가니까 진짜 언니 에너지가 확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 남선 시장 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활기가. 네. 활기 좋아요. 내 돈이 마중물이지. 맞아. 돈 들어오는 마중물. 네. 한 7억이 들어올 거야. 700억. 막 이렇게. 남선 시장 700억. 우리 또 어남 선생님께서는 아, 다르게 또 보시던데. 검색을 하시면 시장 이름을 주문 배달할 수 있어요. 다, 예,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가게별로 모아서
배달을 시켜주거든요. 포르켓 정방을 보시면 훨씬 저렴하게, 마트보다 저렴하게 하실 수 있어요. 나와 네. 경쟁하는 거예요? 시장 선거에? 야, 이거 대답이 나온 게. 이분이 시장님이신데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부시장 하겠습니다.